네, 안녕하십니까. 게만 소드입니다. 저 이번에 메이플플리츠 X 클로즈 베타, 2차 클로즈 베타죠. 이번에 한번 카드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만 매소, 정확히 23만 매소로 한번 카드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팩은 총 50매소로 5장을 얻을 수 있고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는데 살짝 속도가 느리긴 해요. 이브라이는 딱히 안 쓰는 카드죠. 여기서 걸려야 하는 게 레전드나 아니면 그러니까 좀 더 등급이 높은 몬스터나 아니면은 뭐 스킬 정도가 되겠는데, 특히나 스킬 같은 경우가 훨씬 더 되게 집중적인, 그러니까 뭔가 소스가 되기 때문에 스킬 하나 나왔죠. 팬텀의 소울 스틸. 확실히 이번에 카드 까는 그러니까 모션 같은 거는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공통이 4개, 팬텀이 하나 나왔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러니까 레어 등급은 나오는 것 같아요. 뭔가 확정으로 뽑는다는 건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본 피닉스 오즈 스킬이죠. 철록, 철록은 잘 안 쓰는 카드 중긴 하는데, 불켄은 디버프 없애주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 카드고, 버크, 이게 터치를 해도 빨리 안 되고 그냥 스킵을 눌러주면 빨리 돼서 어쩔 수 없이 카드 까는 거는 이렇게밖에 못 보여드리네요. 오즈 하나, 나머지 공통. 불켄 정도가 쓰이겠네요. 불켄이나 로보토이. 계속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만 매수면 카드 까는 몇 번 하는 거야? 풀배, 오즈죠. 웬만해선 스킬도 두 개 정도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웬만해선 전부 다, 믹스골렘. 믹스골렘도 자주 쓰는 카드 중에 하나죠. 거의 뭐 골렘류는 쓰다시피 해가지고 제가 래쉬는 안 쓰죠. 웬만한 공룡 카드는 그러니까 2만화 이하는, 3만화 이하는 별로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페넥도 처음에는 쓰다가, 물론 처음에는 뭐 위니덱 하다가 이번엔 안 쓰는 카드 중에 하나고, 위오캐츠는 좀 준수한 편이네요. 등격치가 7에 26이면 3만화에 괜찮은 것 같아요. 계속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빨랐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터치를 하면은 좀 더 그러니까 빨리 되감는 식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직 레전드나 이런 게 걸리지 않아가지고 이펙트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허허. 파이어독 처음 보는 카드네요. 이번에 5코스트인데 9에 33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스킬, 아 백스텝, 카이린 카드죠. 스킬 라이트닝 했지, 이게 메르세데스 스킬 카드일 거예요. 20만 매소면은 몇 번을 까야 되지? 철록 중복이죠. 어차피 그 카드 개수 제한이 3개밖에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덱을 만드시는 게 아니라면은 딱히 뭐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공용된 카드가 6장, 10장 되면은 다 갈아버려야죠. 3장 남기고. 래쉬도 안 쓰는 카드고, 스톤볼은 그나마 괜찮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헥터도 준수한 편이죠. 8에 20이면 엑스텀프는 별로. 이번엔 전부 다 공룡이네요. 와, 이제 20. 철록, 각 카드마다 확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등급마다의 확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철록이 좀 자주 나오는 것 같고. 크로스 피어싱, 메르세데스 스킬이죠. 크로스 피어싱도 좋긴 한데 저게 그러니까 터치해야 돼서, 터치해서 쭉 선을 그어야 돼서. 오! 컨센트, 이게 데몬 슬레이어 스킬인 것 같네요. 미스테마 이미지가 있으니까. 데빌크라이, 데슬. 오! 이렇게 스킬이 두 개? 오호, 웬일?
이제 20만 매소가 남았죠. 셀리온. 셀리온도 괜찮죠. 근데 셀리온의 능력을 까먹어가지고 나름 나쁘지 않은 헥터. 페넥 안 쓰죠. 중복. 저빌. 아니 진짜 저빌이랑 페넥이나 진짜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중복도 그렇고 각 카드마다 확률 넣어가지고 그 카드들은 자주 보이게 하고. 그러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뭐 확실한 그런 건 없지만. 브로지 레이븐 이것도 처음 보는 카드이기 때문에 데스일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스피릿 인퓨전. 이거는 메르세스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인데 공룡 스킬 카드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달팽이 3마리나 아니면 뭐 그런 것처럼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면 초보자라는 모험 초보자라는 영웅을 따로 두던가. 제타 그레이도 안 쓰죠 딱히. 믹스 골렘 중복. 그래도 스킬이 자주 나오는 편이긴 하네요. 안 나올 땐 안 나오고. 다크헤티. 와 드디어 9만화 고코스트 만화를 사용하는 카드. 엘리자. 와우 엘리자 필요한거죠. 이것도 빅덱에 엘리자 특히나 효과가 되게 좋아가지고. 철록 좀 그만 좀 나와라. 확실히 카드깡을 많이 해야지 좋은 카드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근데 나중에 정식 오픈 때 지금 이렇게 또 많이 퍼주느냐 안 퍼주느냐에 달려가지고. 알프레드는 팬텀 전용 카드죠. 특이하긴 해요. 직업별, 그니까 직업에 그러니까 직업에서 쓰는 몬스터 카드가 따로 있고 뭐 스킬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근데 공룡 몬스터는 있는데 공룡 스킬은 또 없고. 이런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파이널 어택이나 대부분 다 공룡이잖아요. 파이널 어택이나 아니면 뭐 부스트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룡으로 쓰는 그러니까 기본 모험가가 쓰는 것들은 공룡 스킬로 내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망각의 수옥대장. 수옥대장은 아마 일러스트가 바뀐 걸로 기억을 해요. 재능 하나 떠네요. 오즈를 안 써봐서 제가 오즈덱을 만드는 건 힘들 것 같고. 실피디아 메르세데스 전용 카드죠. 전용 몬스터 카드. 실피도 좋긴 한데 실피는 쓰려면 실피 3장 정도 있어야 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로얄 카투스. 로얄 카투스도 괜찮은 걸로 기억을 해요. 철록 계속 뜨네요. 진짜 철록만 뭐 확률이 80%나 90%가 되는 건 아닌지 한번 검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셀리언도 마찬가지고. 스킬 플래시 앤 플리. 아 이거는 팬텀의 생존기죠. 팬텀의 생존기. 플래시 앤 플리는 무조건적으로 생존기라서 들어가야 하는 필수 카드 중에 하나. 2차 클로즈 베타 때 뭐 효과가 안 바뀌었다면. 드레이크도 제가 자주 쓰는 카드 중에 하나죠. 근데 4코스트가 은근히 무거워요. 4코스트가 그래서 롱 모노폴리. 이거는 누구 카드였지? 이것도 팬텀 카드인 것 같은데. 주니어 불독 안 쓰죠. 저는 거의 대부분 3코스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래쉬도 안 쓰죠. 웬만하면 다 갈아야겠는데. 저도 스킵을 하고 싶은데 스킵을 해버리면 카드가 다 떠요. 그냥 아무런 그 이펙트도 없이.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넘기지 않고 지금 17만원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17만 매소 원이 아니라. 네. 무기는 3D 모델링이 되게 귀엽더라고요. 스트랩으로 나오면은 되게 괜찮은 설산의 마녀. 이런 공룡 몬스터. 좀비 루팡. 좀비 루팡도 괜찮긴 한데 좀 애매하긴 해요. 그러니까 좀비 루팡이 죽으면 루팡이 소환하는 건데. 제타그레도 또 떴네요. 중복.
예티도 또 떴네요. 확실히 그러니까 각 등급마다 잘 뜨는 몬스터가 있고 안 뜨는 몬스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스니까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카드의 밸런스를 신경 쓰고 있으면서 카드 밸런스가 높은 그러니까 뭔가 덱의 키워드가 되는 카드들은 확률을 따로 정해놓은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각 등급마다 지정된 그러니까 등급이 따로 있고 그 중에서도 또 2등급에서 자주 나오는 게 불독이고 뭐 버크고 이렇게 있다면은 뭐 6등급에서는 예티 나오고 이런 식으로 에피드 파이어도 빅덱에서 자주 쓰는 카드 중에 하나죠. 아무튼 일단 계속 까봐야지 말씀드릴 것 같은데 푸켄, 불켄에 이어서 켄타우로스들은 효과가 다 비슷비슷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약간 속성 관련해서 그런 건 없어가지고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락스피릿도 효과 좋죠. 전체 범위 공격이긴 하니까. 스킬 하이킥 메르세데스죠. 근데 하이킥보다 아 롤링 무슬튼 더 이상 안 나오나. 주니어블도 계속 뜨네요. 하하. 래쉬 로보도 3퀘스트 중에서는 준수한 편이죠. 이제 15만 남았네요. 몇 번을 뜯어야 되는 거지? 스켈독도 자주 좀 보이네요. 저빌 너무 많이 보이고 3단지.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쓸모없는 저코스트 카드들이 나옴으로써 의미 없이 계속 캐시를 소모해야 돼요. 응원의 필요스는 계속 카드죠. 그러니까 캐시는 캐시대로 소모를 하는데 내가 얻을 수 있는 정수는 별로 진짜 조금밖에 안 돼요. 100원도 안 줄걸요? 아마. 그러니까 래쉬나 저빌이나 뭐 3단지나 스켈도 이런 애들 갈아봤자 100에서 200밖에 안 줘요. 필리우스나 데몬 임팩트 정도 갈아야지 500.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진짜 그러니까 갈 때는 가는데 진짜 눈물 그러니까 진짜 정수 얻는 건 참 힘들게 하셔가지고 수호병이죠. 수호병 저 그러니까 원래는 저 일러스트인데 수호 대장 쪽의 일러스트는 확실하게 바뀐 것 같아요. 핑크 세이브도 괜찮죠. 원거리이기도 하고 믹스 골렘도 은근히 자주 뜨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초반에 갈면 좋은 것들, 갈면 손해보는 것들. 그러니까 투자 대비 효율성이 투자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카드를 가는 걸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카드를 캐시로 갈아가지고 얻을 수 있는 정수의 량 그런 거를 생각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믹스골렘 또 뜨네요. 아주 의미 없는 부분. 버크도 마찬가지고 래쉬도 마찬가지고 참 스킬 스타일리시 무브가 이게 아마 메르세데스 카드인 걸로 기억하는데 골든 저빌 네, 쓰죠. 설마 23만 매소를 쓰는데 뭐 높은 등급의 몬스터도 한 마리도 안 나온다거나 그러진 않겠죠. 리턴 투 웰을 꼭 필요하는 필수 카드 중에 하나죠. 메르세데스라면은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소드장 쪽만 일러스트가 바뀌었고요. 확실히 수호병은 기존 일러스트 그대로 쓰시는 것 같아요. 라이트닝 엣지 메르세데스 중복이죠. 이제 두 번 카드 두 개 얻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확실히 저 카드를 열 때 저 케이스가 마음에 들긴 해요. 저거 하나 가지고 싶어요. 진짜 저거 되게 탐난다. 월묘도 진짜 많이 뜨네요. 월묘도 필수 카드긴 해요. 그러니까 월묘 효과가 좋긴 해서 다른 카드는 좀 더 떴으면 좋겠는데 다른 카드가 안 떠서. 오 힐라 우와 이렇게 뜨는구나. 아 약간 그러니까 단풍잎 쪽에서
황금색 빛이 돌면서 주위에 감싸다가 카드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네요. 우와, 처음 나온 게 힐라야. 힐라도 은근히 높나 보네요. 그러니까 뜨는 비중이 블랑카르트 팬텀이죠. 그 카페에 찾아보니까 힐라 뜨신 분 되게 많더라고요. 카드가 다크스러스트는 데몬 공통. 드디어 힐라가 하나 나왔습니다. 10만원 10만 메소 쓰고 힐라 하나 나왔어. 너무한 거 아니야? 맥스포스 데몬이죠. 데몬 스킬들은 좀 많이 어려운 거 같아요. 확실히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같긴 한데 찬찬히 읽어봄으로써. 철록 또 뜨네요. 네. 아이고, 카드깡 의미 없다. 펜에 또 뜨네요. 이게 초기화가 되는 건지 진짜 너무 심각하다. 너무 뜨는 것만 뜬다. 너무 심각하다 진짜. 다크에티, 와, 다크에티도 중복이죠. 지금 거의 한 1%대에서 나오는 카드들은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중복되는 카드들은 전부 다 그 나오기 쉬운 거거든요. 일단 웬만하면 50% 30% 이상인 것 같은데. 다크 저지먼트 데몬 스킬이죠. 아, 우드 마스크. 우드 마스크도 나쁘진 않아요. 스톤 마스크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스톤 마스크가 되게 좀 사기긴 한데, 스톤 마스크는 또 스킬 공격에만 또 피해를 입어가지고. 파이어독 또 뜨네요. 이것도 확률이 좀 높나봐요. 이렇게 보니까 확률 공개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물론 클베라서 지금 하시는 건 의미 없긴 한데 나중에 정식 오픈되면은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너무, 그러니까 뜨는 것만 뜨고 안 뜨는 건 너무 안 뜨고. 특히나 스타일리시 무브도 지금 3장째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와 진짜 이건 너무한 것 같다. 미스포춘 프로덕션, 이거는 팬텀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팬텀인지 카일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주니어 부기도 중복이죠. 믹스 골렘도 중복이죠. 지금 믹스 골렘만 다섯 번 뜬 것 같은데. 아, 팬텀이네. 미스포춘 이제 116,000원 116,000 메소. 이슈타르링 메세죠. 이슈타르링은 그렇게 막 썩 데미지가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네. 기절 효과도 있는 것도 아니고. 스콜피언 그리고 소울스틸 이번에 또 떴죠. 팬텀 네펜데스 네펜오즈 기억에 많이 남네요. 다크네펜이랑 전네펜이랑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는데 색바리에이션인지. 스타픽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처음 보는 것 같네요. 스타픽시 픽시들도 웬만해선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효과가 좋아서 그런가? 근데 픽시들이 효과가 딱 좋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말을 못하는데. 뭐 내부에서 뭐 덱 짜는 것도 있겠지만은 뭐 참 기묘하네. 뭐 스킬 주는 건 좋은데 난 웬만하면 좀 공룡 좀 좋은 몬스터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힐라 말고 플레임 기어 오즈죠. 허허 참. 16,000 메소 저지먼트 팬텀이죠. 다크 리벤지 데슬. 일단 스케일이 중복으로 나와도 좋긴 해요. 일단은 무조건 3장은 채워야 하기 때문인데, 근데 공룡 카드들이 중복이 좀 많이 뜬다는 게 문제죠. 특히나 2레벨, 3레벨, 4레벨, 5레벨까지 주니어 카트스는 처음 보는 거 같네요. 참. 블루블러드 데몬, 데몬이죠. 이제 10만 돌파.
스콜피언도 이제 좀 슬슬 뜨기 시작하네요. 이게 뭔 뽑기 밸런스인지 참. 셀리온. 월묘 진짜 많이 뜬다. 월묘 지금 네 장 정도 뜬 것 같은데. 와 진짜. 검소한 이것도 개조 카드 중에 하나죠. 개조 카드도 은근히 좀 나오긴 하네요. 근데 은근히 엘리자도 이제 두 개 떴네요. 허허 이거 참 이제 96,000 매소. 플래시 앤 플리 이거는 뭐 많이 떠도 상관없네. 딱 세 장까지만 나오고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버크 좀 그만 나와라. 진짜 저빌도 좀 그만 나오고 래쉬도 좀 그만 나오고. 좀비텐이 처음 보네요. 오. 카운터 어택 카이린. 수호병. 수호병도 중복으로 떴죠. 지금 한 3장 정도 뜬 것 같은데. 9만 1000 실질적으로는 9만 매소. 엘리자. 와 엘리자 몇 개 뜨냐 진짜. 와 진짜 너무한다. 파이어 골렘. 월묘 진짜 많이 뜬다. 와 월묘를 갈라는 신에 계신가. 우와 타락한 고코스트 몬스터 중에 하나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위로 오 타이머까지. 오 좋아 이번에는 나쁘지 않아. 타락한 다음으로 블랙빈이 11만화 드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타이머는 제가 카이린 빅텍 이제 1차 클로즈 베타 때 많이 쓰면서 사용했던 카드 중에 하나죠. 타이머 하나 더 떴으면 좋겠는데. 강화된 테륜도 강화 개조 스킬 개조 카드 중에 하나죠. 개조 스킬이래. 근데 높은 만화의 코스트 그러니까 몬스터들이나 그러니까 아니면 레전더리 이외 그거는 잘 안 뜨네요. 지그문트도 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 이펙트가 없네요. 그냥 레전드만 이펙트가 있고. 미스터 피에로 던전에서 NPC로 나온 친구죠. 전 좀 그러니까 이펙트가 좀 더 다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레어 한쪽만 레어하게만 나오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별로인 것 같다 라는. 다크 스탬프도 좀 많이 뜨긴 하네요. 지금 두 장짜인가 세 장짜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스킬 퍼센트 데몬 스킬이죠. 허허. 셀리헌 진짜 많이 뜬다. 뭐 확률 한번 뜯어보고 싶다 진짜. 리프 토네이도 오랜만에 뜨네요 진짜. 스킬 백스텝. 76,000 매소. 이그니스로 메르세데스 스킬 중에 하나죠. 스킬 카드 더 이상 안 나왔네요. 힐라 말고도 천록 하나. 다크 주니어티 처음 보네요. 디펜스 브레이크 메르세데스 스킬 카드 중에 하나죠. 제가 알기로는 디펜스 브레이크를 이제 1차 클베 때에는 기본적으로 제공해준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케모 확률이 너무 극악이다. 레전더리 뜨는 게. 퀵드로 이번에 바뀐 좀 카이린 카드 중에서 좀 바뀐 확실하게 바뀐 좀 많이 바뀐 그 중에 하나죠. 좀비 버섯 오랜만에 보네요. 믹스 골렘 진짜 많이 뜨네요. 지금 한 6장 7장 좀 뜬 것 같은데.
셀리온. 하나도 안 뜨네. 오즈 카드죠. 66,000 매소. 스켈도. 러스터. 아까는 스타픽스 떴는데 이제 루나픽스 모으면 다 모으는 건가? 파란버섯. 원래 파란버섯에는 그 일러스트에 있는 하얀색 점들이 없는데 저기에는 있네요. 특이하게 믹스골렘. 믹스골렘 진짜 많이 뜬다. 하나도 안 나오나? 엘리자 몇 개 뜨는 거야 진짜. 월묘랑 엘리자는 진짜 많이 뜨는 것 같아요. 61,000 매소. 패넥. 패넥 안 뜨다가 이제 좀 뜨네요 갑자기. 패넥 해봤자 진짜 많이 떠가지고. 엘리자 진짜 몇 개 뜨는 거야 진짜. 와 비추 환장하겠네. 와 너무 많이 뜬다 엘리자. 플라이아이 오랜만에 보네요. 라이큰 스러프도 오랜만에 보는 것 같고. 항상 웨어울프만 뜨다가. 후가야 사제 처음 보네요. 근데 아쉬운 게 그 카드를 누르면은 카드에 대해서 효과를 안 알려줘요.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헤드샷 카이린이죠. 헤드샷도 이거는 또 잘 노려야 돼요. 그러니까 빗맞추면은 그냥 날리는 거라서 좀 아쉬울 뿐이죠. 그냥 선택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무조건 내가 그러니까 그 상대방 몬스터의 머리를 맞춰야 하는 그런 것까지 의미 없는 고증까지 해주셔가지고 상당히 불편했던. 처음 전 진짜 순간 오류인 줄 알았는데 오류가 아니더라고요. 네. 뭔가 갑자기 내 만화만 없어지고 카드가 소모되길래 이거 버그인갑다 해가지고 했는데 보니까 내가 손으로 직접 머리를 겨누어야 되는. 그거 파이어 오즈 스케일도 갑자기 많이 뜨네요. 아까 전에 데몬 좀 뜨다가. 와 오즈 무슨 날인가. 오 다이노르도 괜찮죠. 나쁘지 않은 카드. 펜더텐 아이스 드레이크. 아이스 드레이크도 처음 보네요. 근데 은근히 보면은 그러니까 뭐 다크 그리고 뭐 러스터 픽시 이런 거는 개조가 아니라 그냥 바리에이션이고 뭐 향상된 개조된 강화된 뭐뭐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개조 카드더라고요. 되게 특이하긴 했어요. 나중에 골렘 파이어랑 아이스 골렘 같은 것도 개조로 나올지 아니면 그냥 별개의 카드로 나올지는 잘 모르겠네요. 헥터. 펜더텐이 중복이죠. 41,000원. 골든저빌 중복. 다크 저지먼트. 불켄. 셀리온. 켄타로스 종류가 되게 많은데 왜 불켄만 많이 뜰까요? 제가 알기론 다크 켄타로스도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패닉. 나 진짜 안 뜬다. 예티, 예티도 이제 4개 정도 됐죠? 거의 중복. 엘리자 진짜 많이 뜬다. 와 엘리자. 엘리자 저는 한 번도 쓴 적 없거든요. 지금 이번에 뜨던 것만으로도 몇 개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아 진짜 엘리자랑 월면 한번 봅시다. 진짜 몇 개 떴는지. 소울이터. 진짜 이제 만 매소, 3만 매소. 23만 매소 금방 쓰네요. 오 인피니트 블릿. 이거는 필요한 카드 중에 하나죠. 월미호. 와 진짜 다 쓰고 23만 매소로 월묘랑 1,2자 몇 마리 나온지 한번 봅시다. 불켄도 마찬가지로 진짜 와 끝내주게 많이 나온다 너네들. 헥터 데몬 익스플로전 기본 카드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메타모포시스 이거는 잘 모르겠네요. 데몬 스킬이긴 한데 처음 본 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다크 자즈먼트 망각의 수호병 처음 본다. 그래도 은근히 뭐 스킬들은 이제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2만 매소 다크 스러스트 아까 전에 떴던 카드 중에 하나죠. 이제 두 장째인 것 같아요. 마스터 버크. 마스터 버크는 처음 보네요. 아니 떴던가? 무슨 주니어 카투스도 이제 두 장째인 걸로 기억을 하고. 소리터 중복이죠. 허허 이제 세 장 남았죠. 세 팩 헥터 페어리 메르세데스 전용 카드 전용 몬스터 카드 골든저빌 중복. 아 대박이다. 레전드리 스피어 메르세데스 스케일인 걸로 기억을 해요. 유니콘 스파이크 필수 카드 중에 하나죠. 팩터. 오 레전드 과연. 아 발레리 좋죠. 카이린 쓰니까 발레리도 괜찮죠. 나쁘지 않죠. 거의 한 카드팩을 한 7만 매소 8만 매소 정도를 써야지만 레전더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어 후에 사셔도 중복이죠. 첫 번째 힐라, 두 번째 발레리. 디퍼픈도 쓰이는 카드 중에 하나죠. 빅덱에서. 나쁘지 않은 부분. 마지막 팩. 브레이크. 뭐, 레전더리 여기서 나오겠냐마는. 살짝 좀 멈추네요. 제 폰이 멈추는 게 아니라 사이드 싱크 문제인 것 같아요.
어휴 끊어준다. 어휴 튕길 것 같다. 제발 튕기지만 말하다오. 패닉. 일단 일반적으로 계속해서 떴던 몬스터들 확실히 뭔가 초기화된다는 느낌이 좀 받는 것 같아요. 타락한 시안 이건 또 두 개 떴네요. 은근히 좀 뜨나봐요. 타락한 수호대 정도. 자 이제 이렇게 해서 23만 매소 전부 다 썼습니다. 월묘랑 엘리자는 이번에 처음 나온 거라서 월묘 엘리자 개수 한번 보죠. 월묘랑 엘리자 개수 한번 보죠. 월묘 8장 엘리자 7장. 와 진짜 많이 나온다. 불켄 6장. 와 진짜 대박 대박. 예티 4장. 페넥은 9장이야. 와 미쳤다. 그러니까 물론 페넥도 기본적으로 얻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 살짝 빼면은 아마 8장 7장 정도는 될 거예요 아마. 셀리온 11장 소름. 골든저빌 5장 소름. 헥터 7장 소름. 월묘랑 엘리자가 진짜 소름이다. 진짜 많이 떴다. 스케일독도 믹스골렘도 정말 많이 떴네. 철록 특히나 철록 많이 뜬 거 진짜 많네요 진짜. 와 이게 그러니까 뭔가 좋은 카드를 얻으면은 한번 리셋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얻었던 카드 또 얻고 다시 또 그러니까. 근데 또 사람들은 기억을 못 하겠죠 아마. 이게 그러니까 아 있는 카드인데 하면서 그냥 넘어가겠죠. 특히나 저처럼 이렇게 연속으로 하는 사람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게 확률에 대해서 뭔가 문제를 삼을 만할 게 별로 안 보일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확실히 문제점이 된다는 거는 떴던 카드만 뜬다는 거. 스케일도 뭐 같은 스케동이나 얼마나 엘리샨 이렇게 또 많이 뜨는지. 네, 아무튼 일단은 카드깡은 여기까지고요.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